스케줄도 있긴 한데 준영이가 서운해할 일은 안 하려고요. 미안합니다. 설마 영지 씨 오늘 스케줄 있다는 게 여기예요? 네, 출장이에요. 호철 씨는? 전 스테이크 먹으러 왔죠. 아, 거기가 여기였어요? 제가 여길 왜? 호철 씨, 이제 온 거야? 안 오는 줄 알았네. 애들 지금 막 사진 찍는데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네요. 안녕하세요. 전 부인한테 초라하게 보이기 싫어서 저 이용하려고 그랬던 거네요? 미안합니다. 아니, 갑자기 거짓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. 같이 갈 사람 있다고. 급한 마음에 결례를 할 뻔했네요. 진짜 미안해요. 뭐 인간적이네요. 돌싱인 것도 그렇고 찌질한 것도 그렇고. 저도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찌질한지 몰랐어요. 이젠 다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. 그 친구 첼리스트였어요. 첼로 켜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첼리스트보다 아내 역할만 요구하고 있더라고요. 의사 노름하느라 남편 역할은 엉망진창으로 하는 주제예요. 거의 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요. 이혼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거든요. 되게 뻔뻔하죠? 지금은요? 너무 잘 알죠. 내 결핍을 상대방에게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그 관계는 어긋난다는 거. 이혼하고 철 들었네요. 아이스크림 먹을래요? 제가 살게요. 제가 영재 씨를 이용하려고 했던 값으로. 그래요? 나는 진짜 우. 그럼 나도 진짜 우.